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벽과 불탄 성문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문에서 일했어요. 물고기 문은 생선을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서 일했죠. 이 문은 사람들이 양을 팔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 이어졌어요. 골짜기 문이나 옛문, 말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성벽에 문과 빗장, 걸쇠를 달았어요. 그리고 돌을 깎아 벽의 구멍과 틈을 메웠어요. 사람들은 성 전체를 둘러싸고 나란히 서서 일했어요. 성벽은 금방 절반 높이까지 세워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들은 화가 났죠. 산발락과 도비야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흙무더기 속에서 다 타버린 돌들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야?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 매일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지만 기가 죽었어요. 사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지만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는 성벽 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내어 다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든 채 보초를 서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서 일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만약에 겨우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성벽을 잘 세우고 성문도 모두 고쳤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어요.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